외국시민 여러분, 황제입니다. 단풍 구경 잘들 하시나요? 여기는 세종시 초화풀 프랜차이즈 도정놈들 소굴 나성동 소방청 앞에 있는 우동의 진수입니다. 족타 과정을 거친다는데 족타라고 해가지고 사장님의 면에다가 뭐 사커킥이라도 갈기시나 했는데 저런 거더라고요. 하도 맛있어서 이번에도 3일 동안 온 집입니다. 돈가스랑 같이 나오는 냉우동인 에비템 북카케 우동 세트 시켰고요. 저 살인 임대료 동네에서 저 정도 가성비 있는 가격 절대 못 보세요. 족파에 저온 숙성까지 시킨 장인의 냉우동 세트입니다. 일식 돈가스가 같이 나오고요. 면 쫄깃한 거 보이시나요? 이제 그럼 저 쯔유 부어보겠습니다. 새우튀김도 잘 튀겨져가지고 맛있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기술 배워왔다는 대전의 면발이 완전히 미친 우동을 먹어봤었는데 여기 거 먹어보니까 이 집 면발도 저 집이랑 다이다이 치는 거 가능해요. 완전히 쫄깃탱탱 아주아주 환장합니다. 그리고 리뷰글들 보면은 여기 돈가스도 맛있다고 하던데 저 꽉 찬 표면 보이시나요? 겉바속촉 부드러우니 맛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따뜻한 우동 보러 가시겠습니다. 저날은 가스오 우동 세트로 시켜봤고요. 그리고 여기 물도 생수 아니고 보리차예요. 장인의 가스오 우동 세트입니다. 국물은 제가 알던 우동 국물 맛인데 가스오 향 은은하게 나고 깊이가 아주아주 딥딥딥 깊어가지고 우울증 걸렸어요. 아, 근데 뜨거운 국물이라서 면 쫄깃함은 냉우동보다는 살짝 떨어져가지고 약간 아쉬웠어요. 근데 그래도 당연히 평소 먹던 다른 우동들 면발보다야 쫄깃탱탱했죠. 겨울에 이거 먹으면 진짜 환장하실 겁니다. 또 먹는 거로 장난치는 건데 저거 하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이제 냉모밀 보러 가시죠. 저날은 냉모밀 단품이랑 유부초밥 시켜봤습니다. 장인께서 만드신 냉모밀입니다. 네, 요건 기호대로 넣으시고요. 유부초밥은 제가 알던 맛이기는 한데 시큼한 향이나 달달함도 평소보다 더 진하니 맛있었어요. 냉모밀 국물은 제가 알던 딱 그 맛인데 엄청 짜거나 하진 않았고요. 면이 뭔가 범상치 않아 보이지 않나요? 네,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양도 적지 않고 면이 진짜 미쳤습니다. 완전히 쫄깃한 게 저 동네에 있는 프랜차이즈 무슨 강화문 마진 따위 상대도 안 돼요. 뭔 소리지? 평소에 유부 초밥이라고 하면서 와사비가 왜 안 들어가나 했어가지고 삽질해보는 중입니다. 황제 하트 받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차는 건물 지하에 하시거나 근처 무인 공영 주차장에 하시면 되고요. 이 집이 일요일은 쉰다고 하니까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들 단풍놀이 즐겁게들 즐기시고 황제 태청하겠습니다.